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렇게 어머님,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가지고, 어디 네. 아프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예, 아, 어머니, 그래, 고마워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8이래. 아, 오, 네. 젊으시구나. 네. 우리 원장님이 몇 가지 여쭤보실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거 네.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자, 저희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무릎이요.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아프신 지가? 4년 4년 정도? 정도. 예. 주로 어떤 활동할 때 많이 불편하세요? 뭐, 걸을 때가 불편하세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아프세요? 아니, 걸을 때. 걸을 때. 그래서 요걸, 이게 걷다 보면 다리가 힘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그건 없는데, 네네. 힘이 정말로 좀 아파요. 아파요. 예, 조금 휘었다거나? 휘었다고, 다리도 예. 휘었고, 걸을 때 아파요. 그러니까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면 아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4년 됐으면 그래도 시간이 좀꽤긴 건데, 아니, 그동안, 일반 정형외과 다니거든요. 네.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 연골주사도 맞고, 네. 근지락 하는 것도 맞았거든요. 예. 어떠세요? 좀 효과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없으세요? 그냥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책이에요. 아, 유지하고 유지하는 있는 정도. 정도. 예. 예. 그때 아까 지금 살짝 얘기하시긴 했는데 다리가 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나이는 젊으신데, 다리가 휘신 분들이 아무래도 오짜형 다리 변형이 있으신 분들이 선천적이 있던 분들이 이제 50대나 60대, 70대 되면서 다리가 더 휘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기부터 더 악화되지 않게 다리가 갑자기 휘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또 근력이 빠지면 다리가 더 많이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다고 안 디디고 안 돌아다니고 그러면 근육이 쏙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리는 더 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니까 자꾸 더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2단계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이게 지금 걸을 때 아프고 오래 걸을 때 아프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관절염이 살짝 시작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더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받으면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가게 딱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아보면 그래도 나중에 더 악화되거나 수술까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나이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이런 거를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큰 병원 가서 좀 상의해보고 이거를 예방하는 예방법을 좀 찾아서 현명하게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보면 앞으로 나중에 큰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까지는 안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우리 원장님 말씀으로는 어머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다. 네, 예,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지금의 어떤 유지하는 그냥 조금 나아지면은 또 며칠 안 가고 또 병원 안 가고 괜찮고 뭐 이러다가 또 아프면 또 가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원장님 얘기처럼 좀더 근본적인 어떤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이런 전문 병원들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모색을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꼭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